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성교계에 귀하신 우리 선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유부웅 선교사님, 특히 케냐에 일찍이 가셔서 선교하셨던 유부웅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케냐의 그 동시대에 그 개척의 문을 여시고 처음으로 들어가셨던, 지금도 케냐에 계시지만 임종표 선교사님께 우리 유부웅 선교사님과의 아주 각별한 그런 관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를 좀 추모하면서 잠깐 유부웅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임종표 선교사님과 연결했습니다. 예,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선교사님. 아유, 선교사님이 그 보내주신 소식을 듣고, 예, 저도 예, 처음에 그 초기에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목사님 함께 섬기면서 예, 선교를 했었는데 너무 좀 가슴이 아픈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또 1호로 들어가셨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연이어 오셨던 우리 주진국 선교사님 또 유부웅 선교사님 두 분이 지금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소식을 좀 잠깐 듣기 위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예, 한국 시간으로 16일 날 유부웅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깊은 그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웅 목사님은 기장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기장 교회를 목회하신 저보다는 한 3, 4년 연배이신데 케냐에 입국하신 것은 1984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특이한 거는 기독교 장로회 쪽에서 선교사를 타문화권으로 보내는 선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오셔서 세인 폴이라는 에큐메니칼 교단들이 연합해서 만든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지병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케냐에서는 가끔 교회에서 만나곤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원재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전립선 수술을 하신 후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심장이 멎으신 그런 슬픈 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가시기는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선교 동지요, 선교적 해안을 가지신 귀한 선교사 동료를 먼저 보내게 된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깊이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임종표 선교사님께서는, 예, 저기, 제가 아는 바, 81년쯤에 최초로 우리 케냐와 동부아프리카에 한국에서 나가신 선교사님으로, 이제 그때 시작을 하셨고, 또 우리 주진국 선교사님 곧이어 들어오셨고, 또, 고전에 뭐 한경철 선교사님이 이제 잠깐 왔다 가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뵌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부웅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런데 우리 유부웅 선교사님의 그 성품이 제가 그때 케냐에서 뵀을 때는 참 아주 온화하시고 젠틀하시고 그래서 참 아주 좋은 저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 임종표 선교사님께서 그때 제가 처음 케냐에 도착했을 때 케냐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제 집사람 그 당시 이제 그 사귀고 있을 때였지만 미국에서 방문했을 때 저희 두 사람을 데리고 그냥 케냐를 일주로 해주셨을 때 유부웅 선교사님 네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참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 당시 그 빅토리아 호수 그 기스모 에리아에 처음에 들어가셨던 거로 알아서 그 계셨던 곳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고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시죠. 유부웅 목사님은 좀
한국 선교사로 아프리카 땅을 밟으신 분들 중에 조금 특이한 그 선교적 경험을 시작을 하신 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케냐 성공회의 주선으로 지스무라고 하는 나이로비 그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서쪽으로 약 한 400km 떨어진 그 기수무 지역의 한 교회 지역을 맡으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하셨죠. 근데 참 특이한 거는 대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나이로비 쪽에 많이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 속에 인카네이셔널 한 선교적 삶을 사시고 매일처럼 본딩을 통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선교지를 일구기 시작한 것을 제가 그때 김 목사님 모시고 그쪽에 찾아가서 그 잠자고 저 저녁에 그 먹고 그렇게 그 교제했던 기억이 저도 생생하게 나고 그러한 선교적 삶을 사신 분으로서 참 또 우리가 특이하게 기억해야 할 거는 그분은 그 선교사로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필드에 계시면서 PhD를 하시고 영국에 아마 버밍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PhD를 하시고 그 PhD의 내용도 동아프리카의 그 오순절 교단의 선교 역사를 그 현재와 접목시키는 그런 그 논문을 쓰셔서 저도 퍽 관심을 가지고 많이 그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때 제가 거기 이제 초기에 제가 마사이로 저를 보내주시기 전에 초기에 거기서 이제 기본 훈련을 우리 나이로비 본부 예, 우리 선교사님 밑에서 제가 받을 때 그때 그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유부흥 선교사님과 또는 주진국 선교사님 다 멀리 계시던 분들이 나이로비에 오시면은 꼭 우리 임 선교사님 댁에 들어와 우리 선교본부에 오셔서 예, 그 교제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가고 그랬던 모습들이 아주 정말 눈에 선데요. 우리 유부흥 선교사님의 성품이 그때도 굉장히 아주 온화하시고 젠틀하신 것 같은데 그때 경험하셨던 유부흥 선교사님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예, 그 초창기 때 2, 3년 터울로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주진국 목사님이 기독교 선결교회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한경철 목사님이 합동 측에서 오시고 유부흥 목사님이 그 기장 측에서 오셨는데 상당히 가깝게 밀접하게 그 교제를 했었죠. 특별히 이제 이 네 사람 중에 다 떠나고 지금 두 분은 먼저 주님 앞에 가시고 한경철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본인 사역을 하시고 저만 뒤에 쳐져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 유부흥 목사님의 기억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소천의 소식을 듣고 멘트들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미스터 스마일 언제나 늘 따뜻한 웃음으로 스마일로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품을 가지신 그런 어르신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걸 보면서 선교지에서도 선교 현지인들을 그런 따뜻한 선교적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풀어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랬던 것으로 좋은 평판을 가지신 귀한 선교사이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다들 멀리 계시면서도 정말 그 케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개최할 때 정말 귀한 그 리더 팀의 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세 분들이 다 각자 위치가 다르셨고 또 사역이 다르셨지만 정말 귀한 일들을 시작하셔서 우리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후배 선교사님들이 케냐와 동부아프리카에 지금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요.
예, 우리 목사님께서 당시 우리 초임 그 개척을 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떠셨는지 요즘 시대하고 너무 달랐던 시대라서 그 당시에 우리 초임 선교사님들 문을 열고 나가셨 분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벌써 제가 들어간 게 금년이 40년 됐으니까, 그때만 돼도 선교사 휴기성 원칙에 따라서 한국 사람도 선교사로 오는구나 하는 그런 시대였었죠. 이제 선교사의 그 현지 삶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플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서구 선교사들이 당시만 해도 많이 계셨었지만, 서구 선교사들과 삶을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일례로 들어보면 제 경우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선교사로서 정착을 하면서 구입한 생활 도구들의 90%가 세컨핸드, 그러니까 중고품이었었죠. 그거는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아주 심플하고 그런 아주 그 검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늘 검소하고 그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교를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유붕 선교사님의 가족 관계도 잘 아시고 기억이 되실 텐데요.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따님이 한 분이고 아들이 한 분인데, 둘다그 리프트발리 아카데미라고 하는 아주 역사가 깊은 MK 스쿨을 졸업을 했고, 아들 폴 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를 나오고 거기에서 변호사가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뉴욕에서 로펌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고, 따님은 교편을 잡고 있는 건지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두 아이가 있죠. 그리고 정경숙 사모님이 이제 미망인으로 혼자 남아 계시게 됐고요. 그런 가족 관계인데, 지금 한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또 잠도 못 주무시고 제가 연락을 드려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유붕 선교사님이 이제 거의 초기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도 뭐 그러신 분 중에 한 분이지만 초기에 개척을 하시던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이신데 이렇게 선임 선교사님들이 이제 소천하시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그 좋은 모범을 보이신 것들을 잘 따라가야 될지 예,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부흥 선교사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어떻게 피니시 웰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잘그 기초를 놓으셨던 분들이 그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교사님께서 당사자로 그 소회가 어떠신지 좀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죠. 잘 가야죠. 잘 살다가 가야죠. 불행스럽게도 지금 동료들, 그 주진국 선교사는 말라리아로 세상을 현지에서 떠나시고, 그 다음에 유부홍 선교사님 떠나시고, 그리고 저 혼자 지금 단구만이 남았는데, 저도 이번에 그 유부홍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잘 살다 가야 되겠구나, 잘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제대로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지금 유부흥 선교사님 시대 또 우리 이제 아직도 정말 또 선교계에서 계속 리더십으로 귀한 본을 보이시고 이끌어 주시는데요.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께서 또그 외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의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유부흥 선교사님의 소천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기점이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세대가 사실은 이제 변화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기점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좀 우리 유부흥 선교사님을 추모하시면서 한 말씀, 예, 조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봉 선교사님처럼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현지인들을 섬기고 현지인들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배우고 따라가고 우리 같이 남아있는 동료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계시는 시니어 선교사님도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별 특별한 말씀을 언급을 하겠습니까만은 이번 코로나19를 맞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옷깃을 내밀고 조금 더 겸손하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의 행진을 좀 계속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과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한국 선교들이 되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성경 보고 성령으로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좀 외람된 마지막 그 조언을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굉장히 친밀하고 좋은 관계로 그 선교를 함께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위해서 개척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보이지 않게 그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루셨던 아름다운 팀워크, 그 초교파 이런 것들의 모습이 제 기억에도 지금 우리 초기 동부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제가 늘 옆에서 보고 왔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뭐 선의의 경쟁도 있고 또 워낙 그 교단도 다르고 그래서 친분도 많이 이렇게 두텁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팀워크로 우리 초임에 임하셨던 선임 선교사님들이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지금 케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선교사들의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점점 라이닝이 되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케냐 한국 선교사님들은 비교적 친밀하고 서로들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신경을 쓰면서 지적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세대가 벌써 40년 전에 그 왔던 사람하고 지금 온 세대하고 같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는 좀 외람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들 잘 섬기고 사랑하고 이끌고 배우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이끌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제 자신이 더 저들에게 부끄러운 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제 스스로 반성해야 될 일이겠죠.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케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데 비해서 더 화기애애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늦은 밤 우리 유부흥 선교사님 소천 소식에 그래도 현장에서 동시대를 이끌어주셨던 한 분으로 또 제일 먼저 동부아프리카의 문을 열고 나가셨던 우리 선교사님으로서 또 귀한 말씀 이렇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밤늦게 잠을 또 못 주무시면서 이렇게 대화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선교사님 편안하시고 선교사님도 더욱 건강하시고 예, 강건하시고 또 현지에서 계속 진행되는 우리 케냐 선교 사역이 더 주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